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 관현악 축제가 더 커진 규모와 다른 장르와의 다채로운 협연 무대로 돌아옵니다. 또 양자역학과 에너지의 흐름에 주목해온 오유경 작가의 개인전도 열리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악 관현악단이 참가하는 축제가 대중가가까이라는 키워드로 열립니다. 국악은 근엄하고 진지하다는 편견을 깨는 축제로 피아니스트, 성악, 소리꾼, 국악그룹, 소프라노, 첼리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뛰어난 연주자들이 뭉쳤습니다. 록밴드 백두산의 기타리스트 김도균의 무대와 박보문 축제 추진위원장이 직접 피리 연주자로 나서는 창구타령, 일본 전통음악가 나카이 토모야가 일본 고토협주곡 소나무를 국악 관현악곡으로 편곡하는 흥미로운 무대가 팬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국악 관현악의 좀 객관적인 모습들을 앞으로 갖춰가는데 우리 국악 관현악 축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나무 합판, 금박, 고무, 메탈 크리스털 등으로 구성된 작품은 마치 어린 시절 장난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유경 작가는 각각의 재료가 가진 재질을 살리면서도 분리된 재료로 구조를 만들고 그를 통해 시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작가에게 세상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으며 서로 연결되고 축적하고 쌓이고 반복하면서 하나의 존재가 탄생하고 모든 것은 연결됩니다. 전쟁이라는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에서 견고한 신분제를 깨부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대결을 속도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이라는 스타의 시원시원한 액션, 판소리 등으로 어우러져 OTT 작품으로는 최초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화제성과 대중성 면에서 눈길을 사로잡지만 극장에서 만날 수 없어 작품의 액션과 색감, 사운드를 온전히 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이대로 못 살아.